우리나라는 부글부글, 그리스는 환호. 학교폭력 논란을 뒤로하고 그리스로 떠난 배구 선수 재영, 다영 자매 소식인데요. 출국할 때 고개를 숙였던 쌍둥이 자매가 그리스 현지에서는 꽤 환대를 받은 것 같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진짜 너 참았다. 이거 왜 이래? 빨리 일어. 사실 사진이라든가 한번이라도 사진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셔요. 여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죠? 일단은 너무 좋고 기대도 많이 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에 올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더 좋은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그리고 그리스 리그 데뷔전에서 이다영 선수는 수훈 선수로까지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올림피아코스 팀이랑 승리를 해서 어떤 거 소감 한마디만 해주세요. 승리를 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 또 팀원들한테 많이 부족한데 많이 도와줘서 고맙다고 하고 말씀하고 싶어요. 저도 저 그리스 리그 경기는 못 봐가지고요. 근데 구자영 차장 꽤 네. 물론 뭐 이다영 선수 실력 국내에서도 검증이 됐는데 네. 오늘 첫 데뷔전부터 꽤 잘했던 모양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재영 선수나 이다영 선수가 이제 뭐 그 배구 선수로서 이 실력에 대해서는 뭐 그 나무랄 데 없이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제 그 과거 이 학창 시절에 이제 학폭 문제라든지 또는 이제 이 팀 내에 어떤 이제 불화로 인한 어떤 이제 인성 논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더 이상 뛸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이제 그리스로 가서는 뭐 학폭이나 인성 논란 없는 곳에서 이 배구 선수로서 이 배구 실력으로 어느 정도 좀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뷔전에서 최고 평점을 받았고 맞붙었던 팀이 그리스 리그에서 꽤 강팀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도 데뷔전부터 수훈 선수로 선정을 됐고 해당 소속 팀의 이 투표를 보니까 이 쌍둥이 자매 데뷔가 좋았다는 평가 수포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여론이 그렇게 좋지 못한 것 같아서 최종 목적은 도피가 목적이냐 활짝 웃는 얼굴에 반성은 안 보인다. 장현주 변호사님은 이 국내에서 여론은 꽤 아직 좋지 못한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국내 선수가 해외로 진출해서 성적이 좋을 때 우리 국민들 다 같이 열광하고 같이 기뻐해 주는데요. 그렇죠. 이번만큼은 참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한편으로 기분은 좋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게요. 예. 학교폭력 논란도 있었고 그리고 그 후에는 심지어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고 그 안에는 가정폭력 이런 논란까지도 있었거든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국내에 있는 팬들에게 해명이나 진정한 사과 없이 도망치듯 그리스로 가서 거기서 저렇게 승전보를 울린다고 한들 국민들에게 과연 저게 기쁜 소식이 될지 한번 깊이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그 뭐 본인의 사생활 부분일 수 있으니 뭐 결혼 논란은 그렇다 치더라도 뭐 네. 거기 폭력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아직도 학교 폭력의 피해자들한테는 직접적인 상황은 아직 없었던 모양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진정한 사과로 보이는 것들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좀 오늘 깊이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여론은 여전히 따가운데 그리스에서 일단 첫 경기부터 꽤 좋은 활약을 펼친 이다영, 이재영 그 프로배구 선수 얘기까지 오랜만에 만나봤습니다.